2018봉 잘가락 향수 말고 백기 스택한 홍진영의 솔직함 종합. 김영재 기자 사진 김치윤 기자 홍진영이 잘가라를 발표했다. 가수 홍진영의 새 싱글 잘가라 발매 기념 쇼케이스가 2월 7일 오후 서울 시마포구 무브홀에서 개최됐다. 잘가라는 홍진영 최대 히트곡 사랑의 배터리 외에도 내 사랑 산다는 건 등을 작곡한 조영수 작곡가의 참여가 히트곡 탄생을 예감케 한다. 또한 김이나 작사가는 잘가라로 생애 첫 트로트곡 작사에 도전한다. 트로트의 여신, 트로트의 열정 홍진영 씨를 불러보겠다 라는 말과 함께 무대 위에 오른 홍진영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등장했다. 잘가라는 신나는 멜로디와 중독성 강한 무렴구가 돋보이는 레트로풍, 레트로트곡. 홍진영은 복고, 느낌이 강한 노래다. 조영수 오빠의 말을 빌리자면 사랑의 배터리와 산다는 건의 기스만 모아서 만든 곡이다 라고 설명했다. 잘가라의 뮤직비디오는 주로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연출해온 홍원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더불어 잘가라 작사를 맡은 김이나 작사가 역시 아이돌과의 작업이 익숙한 음악입니다. 지난 2007년 걸그룹 스완 멤버로서 가요계에 데뷔한 홍진영은 이번 잘가라로 아이돌의 버금가는 제작 지원을 받았다. 이에 홍진영은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산뜻함을 원했다. 그리고 곡 자체는 평상시 노래와 다르게 조금 더 꺾은 느낌이 있다. 뽕기를 조금 더 줬다 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잘가라를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타겟을 조금 더 넓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라고 밝혔다. 사랑의 배터리는 앞서 언급했듯 홍진영 최대 히트곡이다. 사랑의 배터리와 잘가라의 공통점에 대해 홍진영은 일단 몸이 들썩이는 점이 같다. 그리고 사랑의 배터리를 잘 들어보시면 신나는 멜로디 속에 애절함이 있다. 잘가라 역시 들썩거리는 멜로디 속에 절절한 느낌이 있다 라고 했다. 더불어 그는 트로트는 신나는 느낌이 들면 반 이상 성공했다며 보통 1절 다음에 노래가 좋다고 하는 지인들이 이번엔 노래 도입부터 신난다고 말해줬다고 전했다. 가수 장윤정부터 시작된 트로트계의 젊은 피 열풍은 2018년 현재도 진행형이다. 조정민, 설하윤 등은 장윤정과 홍진영을 목표로 오늘도 열심히 노래를 부른다. 젊어진 트로트란 취재진의 표현에 대해 홍진영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장윤정 선배님을 보면서 꿈을 키웠던 것처럼 다른 친구들도 나를 보며 꿈을 키우더라. 그런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라고 했다. 이어 그는 어린 친구들이 예전엔 어른들만 듣는 곡이라는 거부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나도 트로트 가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쪽지를 많이 받는다. 익숙한 장르가 되고 있어서 기분이 좋다라고 기쁨을 드러냈다.
이날 김이나 작사가는 트로트의 뽕이란 요소에 대해 어지간한 음악 속에는 다 숨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간은 뽕에 대한 갈증이 있다. 가수 루이스 폰시의 데스파시토, 데스파시토라는 곡조차 라틴도 뽕에 정서가 있다라며 어떤 무의식적인 갈증이 있는데 봉진영이 시원하게 들고 오니까 대중이 반응을 뜨겁게 반응을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다른 가요가 향수처럼 뿌리면 봉진영은 뺏기쓰다 라는 말로 봉진영이 인기를 모으는 이유를 짚었다. 과연 뽕은 저급한 것일까? 아니다. 김이나 작사가의 말처럼 모든 노래에는 뽕이 있다. 은은한 향수처럼 스며든 뽕은 대중에게는 단물 같은 존재다. 이 가운데 봉진영이 나섰다. 대중이 몰래 좋아하는 것을 대놓고 드러낸 봉진영. 향수 대신에 기술을 들고 온 그는 솔직한 가수다. 과연 솔직한 가수의 솔직한 노래는 홍대에서 1시간 동안 공연이란 일이 공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향후 차트 성적에 관심이 쏠린다. 신곡 잘가라는 금일 7일 오후 6시 공개됐다. BNT 뉴스 기사제보스타 레트 BNT 뉴스.